매니저분들께만 미션 드리겠습니다. 오! 오! 1박 2일 매니저들의 덕목. 스피드와 조식 센스. 조식 센스. 조식 센스래, 조식. 지금부터 딱 15분 드릴 테니까 담당 연예인들의 컨디션을 업시킬 조식을 사오시기 바랍니다. 오! 용돈은 만 원씩 드릴게요. 아. 만 원씩 준다고요? 한성아, 웃기려고 하면 안 돼. 뭐, 먹는 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스피드. 자, 제한 시간 15분이고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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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아 알지? 어, 시작이야, 시작. 찬송아 알지? 우리가 7년을 했다! 가, 가! 저기, 저기 가면 편의점 있거든. 줄까, 볼까? 자, 여유있게 조호가 걱정하지 마. 우리 눈빛만 봐도 알지, 뭐. 줄까, 볼까? 뛰어! 뛰어, 15분! 야! 뺄까? 15분 안에 안 오가지 못 먹어! 저 안 뛰어! 야, 진짜 유일하게 걷는다. 수영 잘 안 쓰나요? 아이. 정민이 형 먹는 거야 뭐 뻔하지. 편의점은 어 또 20년 동안 함께한 저희 동료 가족인데 음식 체험이요. 저희가 먹는 그 음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알아볼 거라 생각했습니다. 라면부터. 아침부터 매운 거 먹으면 안 되니까 짜장라면으로. 짜장라면에 그다음에 치즈 그리고 햄버거.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지 뭘 사, 마실 걸 사는데 이게 얼마지? 이게 1,400원. 1,400원에 이게 아니 2,600원에 2,600원 4,600원 4,000 안 돼. 2,600원에 4,600. 어, 올해는 그냥 만나야 결혼하지. 6,700원. 8,600원. 이렇게 하면은 1,400원이요? 어, 그러면 이거 잠깐만 딴 걸로 바꿔도 될까요? 네. 네. 아, 차라리 물을 사야겠다, 물, 그냥. 물. 물이 생명이지, 이런 건. 5분 남았습니다. 5분이요? 어, 5분이요? 루시야. 백가 선배님 아직 안 오신 거구나. 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큰일 났다. 비주얼. 내가 이따 간식으로 먹고. 몇 분 남았어요? 여러분의 매니저분들이 사오신 조식입니다. 자, 문세윤 씨가 1번부터 6번까지 메뉴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매니저분들은 절대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열어보라고요? 네. 아, 누가 가져왔는지 맞지 않습니다. 1번 겁니다. 오케이. 아,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100% 내 거 아니야. 이거 편의점. 내가 알러니 먹질 않아. 우리 연예인들이 많이 먹는 세트고. 자, 2번 세트. 대박. 네. 우와, 제대로인데? 와, 대박.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뭘 사야 돼? 좀 안 맵게 해주세요. 네. 아, 뛰어가지고요. 네. 그래도 한 7, 80% 생각하지 않았나? 아, 김밥을 근데 2,000원에 부대야. 사왔어? 어, 부대, 야, 이거 어디 거야? 잠깐만. 어, 야, 이거. 어, 저 어디서 사? 아, 그러니까, 네. 3번. 어, 아, 이건 아니야. 나 저것도 먹었어. 맨두. 아, 이거 아니야. 아, 저 졸하게. 잠깐만, 이거 뭐야. 단백질 먹는 사람 있어? 식단 관리하는 분인가 봐요. 어우! 어우! 오! 오! 돈가스! 어, 잠깐만! 야, 치즈 올라가 있어. 야, 찬송이 뭐 샀지? 야.
아니 잠깐만. 나는 네가 뭘 살지 전혀 모르겠다. 자, 지금부터 연예인과 매니저가 서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어떻게 돼? 연예인분들은 본인의 매니저가 사왔다고 확신하는 음식 앞에 서주세요. 이거 김밥이지? 김밥이야? 난 무조건 아니다. 단백질이 저런 건 안 사줘. 아, 그러니까 이건 식단 관리하는 사람인가 봐. 아, 백수가 여기까지 가진 않았을 텐데. 아, 근데 내가, 내가 김밥을 절대 안 먹는단 말이야. 네? 이거 나야. 나는 요즘 단백질을 많이 때려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창경이가 분명히 이걸 사왔어. 이게 힌트지. 난 이거 무조건 이거. 왜 넌 무조건 이거야? 제가 돈가스 얘기를 최근에 몇 번 했었어요. 오. 사줄래? 맞아. 너 이거 내 거야. 아니, 만두가 누구야? 만두. 아, 나일 것 같아. 쉐이크. 왜냐면 우리 형이 요새 계속 나한테 만두를 먹였어. 내가 밥을 하도 안 먹으니까 뭘 사오는데 만두만 사오는 거야. 만두를. 그래서 만두 한 꾸역꾸역 먹었거든. 아, 그 만두야? 네, 그런 느낌. 그 만두 같아요. 네, 그 느낌으로. 거기 짜장은 누구야, 짜장은? 정훈이 형 지금? 짜장 치즈. 야, 난 내가 먹는 게 하나도 없어. 형, 열심히 봤어요. 김밥 사왔다며. 어? 김밥만 사왔다며. 어? 이거 맞아? 형 맞아요? 근데... 이거 맞아. 내가 알레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 라면 좋아하지만 알레는 먹지 않아. 이건 뭐야? 라면. 이건 거기 라면. 이건 거기 있으세요. 아, 100%네. 이거 보니까 성과야. 내가 편의점에서 육개장을 몇 번 먹기는 했거든. 근데 이거 왜 본인 거라고 확실해? 아, 저는 무조건이죠. 아, 여기 이게 자체가 김종욱이라고 써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식단 자체가. 형아, 이렇게 딱, 형아, 이거 먹으라고. 형, 근데 형 딱 보면 이름 써 있잖아. 류찬송, 딱 써 있잖아. 류찬송. 빈빈이 형 많이 드세요. 류찬송, 딱 써 있잖아. 형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알잖아요. 김종면이라고 써 있네요. 아, 김종면이다. 야. 근데 형이 이 라면을 좋아하는 건 매니저님이 알지 백가 형이 알진 않잖아. 아니, 백가랑 그래도 20년을 썼는데. 그렇지, 20년이면은. 좀 씁쓸했습니다. 자, 1번 조식 문세윤 씨가 선택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을 위한 조식일지 이 음식을 사오신 매니저님 바로 나와주세요. 아니, 근데 그냥 세윤이 형 틀린다, 이거. 아니, 세윤이 형 틀릴 거. 아니, 나는 궁금한 게 알로에를 형이 먹어요? 아, 처음 봐. 생각보다 주스를 선호하셔. 맞아, 달달한 거 많이 드시고. 주스가 더 살쪄. 주스가 더 살쪄. 당이 얼마나 많지. 식감. 씹는 거. 야, 제가 김원태 제일 좋아하거든요. 자, 일단 딘딘 씨부터 한번 공개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자, 이거 4번 조식 딘딘 씨가 선택하셨고요. 어떤 분을 위한 조식일지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진짜요? 와. 와. 우리 정확하지, 정확히. 왜 사왔는지 얘기해볼래, 왜 사왔는지? 요즘 형이 식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정확하네. 많이 추기 정확했네. 어떻게 보면 저희끼리 아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할까? 자주 사갔던 거기 때문에 딱 보면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5번 공개하겠습니다. 조식도 아니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야. 야, 돈가스. 2번 조식 김종민 씨가 선택하셨습니다. 백가야, 나와라! 야. 백가 형이 거기까지 뛰어갔을 리가 없어. 걸었잖아. 뭐야? 뭐야? 야, 간이 뭐야? 뭐야? 맞는 뭐야? 정훈이가 이거 제 거예요? 왜냐면 나 매운 거 안 먹거든. 여기서 덜 맵게, 맵지 않게 해달라고 일단.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김종민 씨 아웃. 아. 형, 백가 형이 거기까지 뛰어왔다 왔겠어. 나도 아웃이네. 아, 그래도 정성이다, 이거. 해가지고 나이 그래. 내가 선생님 좋아하거든. 야, 이렇게 거칠어서 이쁘게 했네. 효세진도 렌즈 인기가, 인기가요 갈 때 항상 먹는 그거거든요. 고데기랑. 되게 좀. 인내생각 못하는 그런 모습은 좀 안 살 것 같아요. 좀 변한 것 같고, 사람이.
와, 그래도 20년을 같이 음방을 다녔으면 보면 딱 아, 뺏가다 했을 텐데. 고민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사실 거기까지 갔다 올 그게 아니거든요. 아. 짜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식단 정확히 김치도 그냥 김치가 아니고 볶음을 김치. 볶음을 좋아합니까? 아니요, 저 김치 회사를 제가 지금 모델하고 있어갖고. 그런 반전이 매니저가 모델까지예요? 홍보도 할 겸 방송 좋아하실 것 같아요, 광고주가. 네, 그럼 자동적으로 3번 조식을 사오신 아, 매니저님은 못 봤다 이거를. 네, 이렇게 돼. 아니 웬 만두? 왜 만두지? 왜 만두? 웬 만두? 그러니까 아침을 많이 안 드셔가지고 간단하면서 이제 좀 포만감 느낄 수 있는 갈비 만두. 어, 되게 배려가 있었네. 되게 배려 깊었어. 어, 생각 많이 했다. 그래. 손재하시다. 아, 근데 진짜 감동이다. 딱 보고 아, 알았다는 게. 네, 아, 네. 1팀 딘딘팀 서우팀 지금 그 조식과 함께 도시락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그러면 연예인과 매니저 모두 관광버스를 타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